자, 문법과 문장 독해를 한 번에 Grammar and Structure 이제 6번부터 10번까지 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강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2강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요. 알겠죠? 그런 다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수일치 문제라고 이제 출제 의도를 먼저 좀 잡아놨는데요.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를 똑바로 좀 잡으란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주어가 단수라면 동사에 s를 붙이고 이제 주어가 복수 형태라면 동사에 s를 붙일 이유는 없는데 문장의 주어를 너 똑바로 잡을 수 있니? 하는 거죠. 일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장의 주어는 맨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예요. 근데 우리 눈을 현혹시키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에 꼈던 거죠. between A and B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속지 않으시면 당연히 맨 앞에 있는 주어가 그렇죠. 여기 동사와 수일치해서 뭐 the marriage 특별히 복수 형태가 아니니까 당연히 정답은 takes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수일치해서 포인트는 결국 중간에 껴있는 수식어가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깨끗하게 주어 똑바로 찾고 그 주어에 해당되는 동사를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여기가 아니죠. 네, 한 가지 좀 정확하게 이 수거표를 알아야 되죠. the same A as B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B인데 선생님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자 B와 같은 A 이 정도의 뜻입니다.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알겠지? 자 번역을 한번 해볼게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결혼은요. 자 근데 뭐와 뭐 사이의 결혼이 있냐면 the older brother 그러니까 형과 나무 사이의 결혼은 아 선생님 이게 뭔 소리예요? 일단 들어보세요. 형과 나무 사이의 결혼은 종종 takes place 일어납니다. 발생합니다. Take place at the same time. 동시에 같은 시간에 뭐와 같은 시간에 바로 the younger brother's marriage. 어린 동생의 결혼식과 똑같은 시간에.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이 6번 문장의 내용이 뒤에 있는 7번과 이어집니다. 자, 6, 7번 묶어 주시고요. 됐죠? 자, 그럼 7번 문제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갑니다. 일단 7번 자체는요. 자, are held는 수동태인데 어찌됐건 동사고요. to be held도 수동태지만 어찌됐건 to 부정사가 붙었으니까 동사가 아닌 거죠. 즉, 동사 쓸래? 말래? 문장의 구조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동사를 두 번 쓰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긴 하죠. 우리가 앞에서부터 배워왔던 접속사나 관계사가 있는 경우나 아니면 지각이나 자 사역 지사라고 쓸게요. 지각이나 사역 동사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어 동사는 기본적으로 한 번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동사를 쓸래 말래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 문장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동사를 두 번 쓰는 경우의 수가 있나 없나 먼저 살펴보시자고요. 알겠죠? 봤더니 인디언들은 믿습니다 하고 여기 주어 동사는 벌써 나왔지만 자 체크 좀 해볼까요? that 하고 접속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와중에 that 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n the marriages are held togethe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거요? 다시 주어 동사가 또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 접속사가 또 껴 있으니까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when 안에서 다시 the marriage 주어하고 이제 동사 are held 이렇게 나올 차례였던 겁니다. 알겠죠? 문장 구조가 좀 복잡했던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를 잡아놓고 자 이제 이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문장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제자님들이 held라는 단어를 똑바로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이어 준비를 좀 이렇게 해놨어요. 이 hold라는 단어가 크게 네 가지 뜻이 있거든요. 이 네 가지 뜻을 기본 뜻으로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hold의 기본 뜻은 뭔가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기본 뜻은 뭐라고요? 뭔가를 꽉 잡다. 사실 그래서 이게 잡다라는 뜻 그 자체로 있고요. 그 잡다라는 뜻에서 뭔가를 유지하다, 잡고 있는 거니까 유지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쓰입니다. 잡다 혹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 어떤 뭐 그 핸드폰 홀드 버튼 있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잠금 버튼이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 진행되고 있던 상태 그대로 다른 거 누르더라도 그대로 진행이 되는 즉 잡다 그 상태를 유지하다. 이게 기본 뜻이고요. 됐나요? 자, 어떤 건물이나 이런 것에서 사람을 꽉 잡고 있으면 사람을 넣어놓고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으면 그런 건물 따위에 수용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됐죠? 어떤 건물에 사람들 넣어놓고 꽉 잡고 있는 거니까요.
됐나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행사를 꽉 잡고, 우리 특히 이제 올림픽이라거나 이런 것들 캐치하려고 사람들 애를 쓰잖아요. 그런 걸 딱 잡아내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 책에서 쓰인 것처럼 어떤 행사 따위를 개최하다란 뜻도 되고, 사람의 생각을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주장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 주장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보통 hold that 하고 딱 정해진 표현이 나오니까, that 하면서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요거는 문맥은 볼 필요 없고 hold 다음에 that이 나오면 바로 주장하다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자, 한 번 더 안 보고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보고 한번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hold의 뜻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잡다라는 뜻을 바탕으로, 그렇죠? 꽉 잡는 걸 바탕으로, 자,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됐죠? 그다음에 어떤 건물에 사람을 넣어놓고 꽉 잡고 있는 거니까 수용하다. 어떤 행사를 꽉 잡고 있는 거니까 행사 따위를 개최하다. 여기서는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쓰였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 생각을 꽉 잡고 내 생각은 이래요 하면서 주장하다. 그때는 대절이 이어진다. 자, 그럼 다시 여기 문장 구조를 봤더니 갑니다. 인디언들은 믿습니다. 자, 뭐라고 믿냐면, 자, 동사 다음에 대신하면 뭐뭐라고 이렇게 번역하죠. 그래놓고 다시 여기 뒤에 보면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주어 동사가 나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이렇게 문장 구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기 전에 여기가 주어고요. 자, 여기가 동사인데, 여기가 동사인데 이 앞에 뭐뭐 할 때란 말이 여기 껴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게 어렵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컴머라도 찍혀줬으면 우리 제자님들이 좀 알았을 텐데 이 컴머까지도 지금 생략이 돼 있습니다. 됐나요? 글 쓰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표시해놨던 것처럼 이 주어 다음에 다시 동사 나오기 전에 또 관계사가 꾸며주고 저 뒤에서 이 주어 동사가 잡혀지는, 아, 문장도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건 연습해야 돼요. 됐나요? 헷갈리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믿습니다. 뭐뭐 할 때. 결혼식이, 결혼이 held, 개최될 때, 자, 여기는 정답이 아니었고요. together, 함께 개최될 때. 그러니까 앞에 봤었지만 형은 갑자기 일부러 나무하고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간에. 그럴 때 bad luck, 불운이, 그런데 어떤 불운이냐면 might, 아마도 happen to the young married couple. 아, 이제 막 결혼하는 그 어린 그 결혼하는 그런 커플에게 might happen, 일어날지도 몰랐던, 그렇잖아요. 애군이 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지도 몰랐던 그런 불운이 can be passed on, 전달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 나무에게 일부러 다 결혼식을 두 개 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악령이라거나 악귀라거나 나쁜 그런 불운 같은 것들이 결혼식이 두 군데 열리니까 뭐야 저쪽인가 보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서 나무에게 그 불운이 가도록 하게 해서 형하고 동시에 결혼식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내용은 그런데 와, 여기 문장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힘으로 두 번 세 번 돌려보셔야 돼요. 포인트는 이렇게 접속사 대시 뜨고 나서 여기가 좀 굵게 표시해 줄게요. 여기가 본 주어 동사인데, 됐죠? 그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뭐 할 때, 뭐 사실 정확히는 여기 투게더까지죠. 뭐뭐 할 때란 말이 먼저 낀 거예요. 한 번 더 해줄게요. 결혼식이 함께 개최될 때, 그때 불운이, 그런데 또 이 와중에 수식어가 껴있었던 거예요. 이제 좀 들어오죠? 아하, 어린 결혼하는 그 커플에게 발생할지도 몰랐던 그 불운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나무에게 대신해. 아우 어렵다. 훈련 많이 하십시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이제 8번 문제. 이번에는 어법 문제가 아니라 어휘 문제. 자, 반의어 개념을 좀 한번 물어봤는데요. suited 하게 되면 이제 적합한 거, 플러스적인 개념이고요. 자, proper가 적합한인데 여기다 부정접수사 improper를 붙여서 여기는 마이너스 개념입니다. 요즘 이렇게 어휘 문제에서 서로 상대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 상대적인 개념으로 많이들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쭉 해석해서 당연히 풀긴 풀어야 되는데 여기 흐름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앞에서부터 문맥을 쭉 보자고요. 그런데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보세요. 이제 Ferris 그러면 이제 흰 족제비라고 이제 정리가 돼 있죠. 자, 뭐뭐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 중요 정보가 아니에요. 뭐뭐 하기 전이니까요. 됐죠? 자, 뭐 읽어놔 볼게요. 현대에, 요즘 이 현대에 쓰고 있는 이 쥐약이라거나 이런 덫이 were invented,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는 핵심 정보 아니고요. 흰 족제비가 were often used,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by farmers, 농부들에 의해서 to get rid of rats,
쥐들을, 들쥐들을 제거하는데. 자, 일단 머릿속에서 흰 족제비를 쥐를 없애는데 썼구나. 그럼 뿔만 빨리 잡아보세요. 쥐는 마이너스고, 그렇죠? 이 쥐를 없애는데 흰 족제비를 썼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플러스적인 개념입니다. 됐죠?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걸 잡으면. 이걸 잡으면. 됐나요? 자, 일단 이 for부터 똑바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 for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의 뜻입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둡시다. for가 뭐뭐를 위하여, 뭐에 대하여 이런 뜻 말고도 뒤에 주어 동사를 끌고 나오게 되면 왜냐하면이란 뜻이 돼요. 그러면 인과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결과고요. 여기가 원인인데 결과가 지금 좋잖아요. 그럼 원인 역시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좋아야 되겠죠. 이렇게. 즉 흰 족제비가 완벽하게 적합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for rat catching, 쥐를 잡는데 이렇게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문법은 정리했고요. 어휘죠. 어휘를 정확하게 정리했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리를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요.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전치사 to, 그리고 그냥 used to. 우리 책에서 지금 눈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be used to 부정사가 어디 있었죠?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이것부터 정확히 판단합시다. be used to 부정사는 그대로 번역을 하시면 돼요. 사용된다 끊고 to 부정사 하는데에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사용된다 to 부정사 하는데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be used 전치사 to는요 여러분들 이 used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익숙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used는 사용된 거죠. 사용된 건 새로운 겁니까? 우리에게 편하고 익숙한 겁니까? 당연히 used한 것 그렇죠. 익숙한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익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be used라는 표현 자체. 이 표현 발음도 used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to가 붙어서 이때 to는 어디어디에라는 전치사예요. 다시 한번 어디어디에라는 전치사요. 그래서 당연히 뒤에 명사나 동명사를 끌고 나오면서 어디에 익숙하다라고도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참 많이 물어보죠. 뒤에 to 부정사를 쓸래? 뒤에 전치사 to를 쓸래? 즉 해석을 해서 to 부정사 하는데 사용되다인지 아니면 어디어디에 익숙하다인지 구별하라는 문제가 정말 출제가 잘 돼요. 알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냥 used to는요 아무 상관없는 표현입니다. 전에는 뭐 하곤 했다. 다시 한번 이건 아예 써줄게요. 상관없는 표현이에요. 형태만 비슷하고요. 아무 상관없는 표현. 전에는 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전에는 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뭐 굳이 표현한다면 not now,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느낌도 하나 추가가 돼 있는 거고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뜻입니다. 뜻 정리해 놓으시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뜻에다가 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요. By farmers가 중간에 껴서 be used to 부정사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좀 눈에 들어옵니까? 이제 번역해 봅시다. 이제 이 부분은 번역했었죠? 현대적인 쥐약이나 쥐덫이 were invented 만들어지기 전에 핵심 정보 아니었고요. 자, 흰 족제비가 종종 쓰여졌습니다. 이게 중간에 낀 말, 농부들에 의해서 뭐 하는데? 이렇게 rid of 제거하다, 쥐를 제거하는데. 왜냐하면 for가 접속사로 쓰이면 because의 뜻 체크해 놓으세요. because 왜냐하면 흰 족제비가 완벽하게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쥐를 잡는데. 오케이. 완벽한 번역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제 9번 목적 보어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목적 보어 문제이지만 문장의 구조를 묻는 문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플러스 표시해 줄게요. 즉 또 이거잖아요. 동사 쓸래? 말래? 그럼 이제 방금 해줬으니까 아까 6번 문제 풀면서 얘기해 줬잖아요. 이 문장의 동사를 또 쓰려면 접속사나 관계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지각이나 사역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고 there was something around the building 하고 나서 대시 떴으니까 이제 다시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대시 나오고 나서 여기 사역 동사 떴잖아요. 아까 배웠던. 그럼 사역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거 중간에 낀 거고 동사 원형. 그래서 정답은 stand. 끝.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목적 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구조만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동사 쓸래 말래 문제를 물어보면 구조를 살펴보자. 한 문장의 조동사는 한 번이지만 동사를 두 번 쓰는 경우의 수를 정확히 기억을 해두자고요. 됐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문법보다 독해가 훨씬 더 중요했던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별 생각 없이 번역했을 수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잘 잡아둬야 될 패턴이에요. 여기 있는 바로 이 tha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that이요.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여기 있는 that이 수식하는 게 누군 것 같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building을 수식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얘가 something을 수식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하고 나니까 어? 하면서 볼 수 있겠죠. 주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이런 구조가 나올 때가 있어요. 대시나 WH, 우리가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부르는 친구들 앞에 명사가 떴는데 기본적으로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 체크한 것처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우리 앞에 문장에서도 그랬잖아요. By farmer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중간에 삽입절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대시나 WH, 관계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지만 좀 떨어져 있는 이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다고요.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즉 결론은 해석을 해봐야 얘가 여기 바로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건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건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There are many book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많은 책들이 있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보세요. That 하고 looks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별 생각 없이 테이블 여기 테이블을 꾸며주네 그러면 이제 단수니까 looks 이러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테이블을 꾸며줄 수도 있고 얘는 그냥 중간에 낀 거고 many books를 꾸며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봤더니 unstable 불안정해 보이는 자 단어 물렀으면 암기하시고요. 불안정해 보이는 테이블입니까? 불안정해 보이는 테이블 위에 있는 책들입니까? 불안정해 보이는 건 당연히 그렇죠. 테이블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테이블을 꾸며주고 있으니까 테이블 단수니까 룩이 아니라 looks unstable 번역해보면 책들이 있어요. 어떤 테이블 위에 그런데 어떤 테이블이냐면 좀 불안정해 보이는 막 흔들흔들하나 봐요. 거기에 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 똑같은 문장을 뒷부분을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죠. 똑같이 관계대명사 대신 나왔는데 이번에는 뒷내용을 봤더니 interesting 재미있어 보이는 건 책상은 좀 이상하잖아요. 테이블이 재미있어 보인다는 건 이건 여기가 아니라 many books 그렇죠. 테이블 위에 책들이 있는데 재미있어 보이는 그럼 여기는 books를 꾸며주니까 그렇죠. look이 정답이겠죠. 이해됐나요? 즉 바로 앞에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얘는 그냥 중간에 낀 거고 이 명사를 꾸며줄 수도 있고 즉 뭐 해봐야 된다? 해석해봐야 된다. 그럼 다시 노래 좀 들어옵니까? 갑니다. There was something,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Around the building, 건물 주변에는. 그런데 이게 보세요. Made the hairs, 머리카락을 뭐 하게 만든대. On the back of my neck, 내 목 뒤에 있는 그런 털이 stand on end, 끝에 곤두서게 만드는 건물이 좀 맞습니까? 아니면 곤두서게 만드는 게 그 건물 주변 뭐에 무언가가 있었다가 말이 됩니까? 당연히. 그렇죠. 무언가가 있었다. 여기 있는 대시 꾸며주는 건 something이었던 거예요. 여기 around the building은 중간에 꼈던 거고요. 즉 건물 주변에 무언가가 있었는데 내 머리카락을 곤두서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렇게요. 해석 꼭 해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문장. 어휘 문제 또 나왔고요. 또 반의어 문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exported는 수출하다. 자 몰랐으면 알아두세요. 이번 기회에 import는 수입하다. 문맥상 수출한다가 말이 되는지 수입한다가 말이 되는지 가야 되는데 일단 여기 봤더니 보세요. 이게 좀 힌트가 되는데 일단 compact car 하게 되면 소형 자동차 단어 정리해놨으니까 암기하시고요. 거의 이 800밀리언 그러면 이제 또 100만이죠. 그러니까 8만 배럴의 그런 석유가 매년 수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소형 자동차를 산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그런 어떤 이 오일이 그렇죠? 이런 휘발유가
수입되고 있으니까 소형 자동차를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전 국가적으로 너무 에너지 수입이 많다. 그렇죠. imported. 너무 많이 수입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좀 그게 더 현명한 움직임이에요. 소비자들이 이 소형 자동차를 좀 고려하는 게 좀 더 현명한 일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 문제 사실 이렇게 풀려면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일부러 슬쩍 이렇게 해석하면서 넘어왔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 빨간 펜 들고요. 여기 있는 as를 똑바로 이해했었어야 방금 했던 선생님 논리 과정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고요? 보세요. as가 이렇게 뒤에 주어 동사를 끌고 나오게 되면 as가 뒤에 주어 동사를 끌고 나오게 되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입에 좀 붙여볼까요? 잠깐 펜 내려놓고요. 잠깐 펜 내려놓고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처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까지 외웠나요? 한 번 더 시작.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것처럼 그리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건 동그라미 쳐놨죠? 이건 나중에 우리 뒤에서 한번 나오니까 일단 요렇게 정리만 해. 이건 여기까지는 한번 해줄까요? 뭐뭐함에도 불구하고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인데요. 딱 어떻게 될 때냐면 이 앞에 형용사나 관사가 없는 명사 다음에 as 주어 동사 나오게 되면 이때 as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째는 문맥이 아니라 형태가 정해져 있습니다. 독특하게 형용사나 명사가 앞에 나오고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때 as가 뭐뭐임에도 불구하고고. 그러니까 이건 이것만 알아두시고 나머지 네 가지 경우 다시 한번 입에 붙여봅시다. 시작!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하는 것처럼. 한 번만 더. 할 때 함에 따라 하기 때문에 뭐하는 것처럼. 됐나요? 여기서는 그 때문에의 뜻입니다.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고요.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원인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원인이라고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결과라고 보면 그럼 다시 한번 원인을 보세요. 자, 그것이 wise move, 좀 더 현명한 움직임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 정도는 하나 알아둘까요? to 앞에 for가 나오게 되면 해석은 항상 주어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미상의 주어예요. 약속합시다. to 앞에 for가 나오면 해석은 주어처럼 한다. 다시 for customers, 고객들이 to consider a compact car, 소형 자동차를 고려하는 게 현명하대요. 됐나요? 그러면 결론은 소형 자동차를 사자인데 그러면 엄청난 양의 연료가 수입되고 있으니까 아니면 수출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엄청난 양의 연료가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라는 원인하고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요. 되나요? 자, 오늘 또 좀 복잡하고 길고 어려운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일단 필기 꼼꼼히 하셨을 거고요. 됐죠? 필기하고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제발 이 강의 끝나자마자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돼요. 복습 꼭 하시고 다음 강의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